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단양군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단양에 대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맑고 인심좋은 단양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들이 꽃과 같이 서있지요. 잔도에 탐방로를 걷으면서 편안하게 탐방을 했습니다. 나루 카페에서 즐거운 커피도 마셨지요.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했습니다. 아들이 우화에 파묻혀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화 작품이 정말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우화의 색들이 형형색색입니다. 잔도를 통해 더욱 단양을 잘 즐길 수 있었습니다. 탐방로 이용 안내가 보이시지요. 강가에서 코스모스를 잘 관람했습니다. 나루 카페에도 갔습니다. 도해지에 나갔다가 단양인 고향에 돌아오셨다는 주인장의 단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관람하시는 손길들도 보입니다. 단양 구경시장과 마늘시장이 보입니다. 단양궁 모범업소에서 오징어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단양은 물맑고 강이 좋은 바위가 보이시지요. 유람선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비치는 강빛이 참 좋습니다. 풍차가 보이시지요. 네덜란드의 온듯합니다. 구경시장을 가면서 즐거운 마늘 구경을 했습니다. 단양은 마늘이 유명하여 어느 곳에서든 마늘을 볼 수 있습니다. 마늘이 탐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마늘입니다. 단양에는 빵에도 마늘이 들어갑니다. 아이스크림도 최고이지요. 마늘 떡갈비도 있습니다. 단양군 모범 음식점에서 오징어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깔끔한 반찬이 보이십니다. 황정산 자연휴양림에 갔지요. 황정산 대흥사에도 찾아갔습니다. 단양의 단풍은 정말 가관입니다. 황정산 자연휴양림입니다. 힘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요. 황정산 대흥사입니다. 어스름이 탑에 비치어 더욱더 고즈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흥보전의 모습입니다.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는 기도를 오래오래 드렸습니다. 아들이 소원을 빌면서 경례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황정산의 단풍은 정말이 장관이었습니다. 형형색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합니다. 황정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여러분들도 단양을 같이 여행하시고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맑고 인심 좋은 단양입니다.